소득이 그런 레버러지의 구조를 가진 소득이어서 자 여기는 직장인은 어때요? 처음에 대학교 갈 때까지 돈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 학비를 엄청 쓰죠. 학비를 쓰고 나서 직장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소득이 있죠. 근데 지금 30대에도 명퇴당했다면서요. 그거 보셨어요? 30대에도 명퇴? 열심히 빚더미 앉으면서 공부했는데 결국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을 때 어때요? 소득이? 없다. 자영업자는 어때요? 처음에 돈 진짜 많이 들어가죠? 돈 안 들어가나요? 매장 얻어야 되죠? 인테리어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러면 대출 받아서 마이너스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치킨집도 마찬가지예요. 대안 없어서 그냥 치킨집 아이템으로 보고 진짜 옆집 하나 골라 하나 치킨집인데 그거 아이템으로 골랐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오픈하면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찍고 나서 점점 소득이 떨어지고 결국은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죠. 왜? 빚을 얻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뉴스키는 되게 신기한 게 어차피 내가 사요 쓰는 돈이에요. 생활용품 쓰잖아요. 샴푸 쓰고 화장품 쓰고 이거 어차피 쓰는 거를 브랜드 체인지만 했어요. 따로 쓴 돈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존에 쓰던 제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뉴스킨 제품 쓴다 생각하지 말고. 그럼 기존에 있던 제품을 썼을 때 어때요?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돌려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런데 뉴스킨은 이 훌륭한 제품력을 가진 이 제품 매년층을 굉장히 형성하고 있는 이 제품력을 쓰자마자부터 어때요? 소득이 현금 캐시면 8%가 줄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뭐 아무람을 너 좋아졌다 옆에서 얘기하거나 저처럼 사업을 결정한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는 순간 팀이 생기고 그룹 생기다 보면 그러니까 소비자 확장이 돼야 한대요. 그러다 보니 아까 그 레버런지처럼 소득 자체가 어때요? 지금 이거 쭉 봐야 돼요.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이런 소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닌 모두 다 이렇게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에 진짜 큰 비전을 본 거예요. 가치와 의미. 영상 하나 보실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기다리는 건 너무 나태하고 힘든 거.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잘 버티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런 과정이라면 너무 재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기다린다기보다는 저는 기다린 건 아니거든요. 많이 알려지기 전부터 기다린 게 아니라 저는 제 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거지. 그 시간을 제가 언젠가 될 거야 라고 기다렸다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을 기다리면 절대 안 되고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60년, 80년, 100년 언제 내 시간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기 너무 아까워. 네. 우리는 지금도 제가 처음에 얘기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다 같이 쓰고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우리 다 알고는 있죠.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 아까 그 배우 되게 흥행을 했던 영화 뭐였죠? 극한직업 보셨죠? 그 입소문 영화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그냥 보라고 얘기했던 그 입소문. 그것도 마케팅을 되게 잘한 거예요. 입소문 마케팅? 그 영화의 배우가 얘기했던 건데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공유하고 싶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들과 함께 삶이 높아지는 유일한 비즈니스 제가 찾아본 중에 이 비즈니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의심도 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현존하는 거야?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은 이런 구조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if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저도 스타트가. 창업이 10대 기준이래요. 뭐 자본금 낮고 이게 전부 다 뉴스킨에 속해 있거든요. 삶의 질을 높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고 뭐 인정받고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중복 구매로 이어질 수 이게 재구매인 거죠. 그 이 창업의 10대 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뉴스킨 같지 않나요? 뉴스킨에 다 속해 있거든요. 뉴스킨을 제대로 알아보시면. 근데 이걸 어디서 얘기한 거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몰랐을 때 몰랐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스타 하시죠? 네. 아까 처음에 사진 찍었잖아요. 인스타 한다고. 그 제 인스타 계정이에요. 그래서 저를 한 줄로 소개했죠. 근데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요, 이 인스타를 일기장식으로 썼어요.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 싸이월드부터 시작했어요. 싸이월드, 카카오, 저기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40대 막 이래요.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 인스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일기장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나에 대한 기록, 아이에 대한 기록.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 안에서 제가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피드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후기 올라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자꾸 돈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럼 역으로 내가 돈을 쓰는 곳이 그분은 돈을 벌고 있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인스타 안에서 어? 나는 돈만 쓰는데 돈도 버네? 이러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 돈을 버는 게 내가 피드를 딱 끊으면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돈 버는 거 이해되세요? 피드를 계속 올려야 누군가 구매를 하죠. 피드를 딱 끊으면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게 돈 버는 사람. 그런데 이 인스타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재구매 사이클에 의해서 한번 이분과 인연을 맺고 이분의 삶에 들어가서 이분이 매니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알아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스타에 피드를 하지 않아도. 그러면 같은 인스타를 가지고도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뭐겠어요? 전 이 안에서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하철 타보신 분. 서울의 지하철에는요 직접 판매 회사라고 해서 뉴스킨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그 저기 뭐지? 애플미 이런 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정석인 아주 전통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들만 거기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 안에 뉴스킨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뉴스킨에서는 도네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타민 다들 소원하고 계시죠? 우리 사장님들, CEO분들은 아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네. 이거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 나눔. 이 1% 기부를 하면요, 도서관도 지어주고, 또 스포츠폴트 박리증이라고 아픈 아이들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저희는 54개국 마케팅이에요. 저는 미국, 독일, 일본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커미션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글로벌 54개국에 이번에 10월에 미국을 가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미국 가실 수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여행 원하시는 분들 가실 때 저는 이 글로벌 컨벤션에서 굉장한 비전을 봤어요.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앞길을 보는 게 비전이거든요. 내가 있을 그 자리를 보는 게 비전인데 저는 그 자리를 여기서 보고 와요. 그래서 어쩌면 조그만 샵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 뻔한 제가 뉴스킨을 만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비전을 보고 왔던 거예요. 미국에 안 가셨던 분들은 반드시 가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진짜 성공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은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그룹에서 그 뉴벤저스 저희 그룹 이름이거든요. 뉴벤저스들이 진짜 아줌마, 몸치, 막 아저씨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그 뉴벤저스 54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 배틀을 했고 거기서 우승을 해요. 근데 이게 아줌마 아무것도 못하는 몸치 아줌마였지만 이 안에서 프로가 되거든요. 정말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어가는 과정이 사실 뉴스킨 안에 있어요. 그래서 2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고 이것을 기부를 해서 저희가 그 이 도서관 지어줬거든요. 그리고
이 다 뉴벤져스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가능했던 일이었고 희망도서관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소프피 박내증이라고 피부가 한번 벗겨지면 재생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은 20살을 거의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네이션을 하고 있고 사실 180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180도가 탄생된 배경이 또 슈퍼소프피 박내증 아이들로부터 태어난 이런 제품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국회에 초대받아서 갔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토론회를 갔었고 그냥 이런 거 하나만 보여줘도 사실 회사에 대한 거는요 또 전문적으로 강사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뭐 5A1이나 뭐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그러면은 대부분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저는 이런 거에 좀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뭐 세브란스 병원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기 또 그 부산의 많은 리더 사장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선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8살이 됐는데 막내 되게 많이 컸죠. 되게 큰 아들이라 그런지 되게 듬직해요. 이렇게 동생도 업어주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뉴스킨 제품에 대해서는 너무 애정이 깊은 아이예요. 왜냐면 본인 아픈 게 너무 좋아졌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꿈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꿈을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물어보면요 그딴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그딴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이한테 늘 물어봐요. 넌 뭐가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7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고수? 어떤 고수? 그랬더니 무술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라는 건 이런 형용사가 붙어야 되잖아요. 어떤 직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완전 감동 먹었죠? 막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시 물어봤어요. 왜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슈퍼피 박리증이라든지 도서관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뉴스케라는 이모 삼촌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내가 뉴스킨이 아니었으면 나한테 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도 아이들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41인데 언니한테 배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야.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고 1학년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생활을 몇 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같이. 근데 그동안 자기가 대했던 엄마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강의 초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진짜 가치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느냐 내지는 그냥 그 사람이 외적으로만 바뀌느냐 그리고 그냥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004년도에 100만장자, 500만장자, 1000만장자, 2000만장자가 이렇게 있었대요. 2004년도 몇 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그쵸? 그런데 이거 작년 지금은 어때요? 이거 대한민국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뉴스킨을 너무 사랑해서 매니아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를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 세계는 어떨까요? 전 세계 뉴스킨의 54개국 글로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54개국 글로벌이라고 해서 뉴스킨을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킨 전 세계 100만장자가 어카운트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뉴스킨의 부자를 왜 아름다운 부자라고 하냐면요. 밖에 있는 부자들은 돈만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부자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런데 뉴스킨의 부자들은요. 진짜의 가치를 알아요. 나눌 줄 알고 쉐어할 줄도 알고 제가 한 번은 저 지금 부산에 여기 와 있지만 강의로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강요료를 받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어떤 분 초대자한테 했더니 그분이 리크루팅 됐어요. 그러니까 쉐어하는 문화에 대해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저도 쉐어에서 받고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너무너무 저는 좋고, 저희 그 창립자세요. 뉴스킨의 창립자인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하지 말라고 그 글로벌 컨벤션에 갔을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아침에 일어나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만 생각하라고. 이 뉴스킨의 구조가 되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평 구조고 밖에서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이게 사실이란 걸 본인이 깨닫고 나면 진짜 저처럼 머리를 꽂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밖에 나가 사회 나가면 그렇지 않나요?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보아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잘 자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뉴스킨 선택했잖아요. 처음에 상속돼서 뉴스킨 선택했잖아요. 지금은 상속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뉴스킨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뉴스킨에 너희가 풍덩 들어와서 이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람, 올바른 어른이 되는 길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걸 저는 이미 겪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래서 상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물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싶은 뉴스킨이 됐고요. 제가 전직에 있을 때는 저의 직업을 죽어도 깨서도 못 물려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에 했던 일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의 삶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일이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요. 직업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표정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얼굴 다 반짝거리시고 다 웃고 계신 표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좋은 거고, 부산은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이 많나 몰라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뉴스킨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자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게 팩트고 이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러 계속 오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뉴스킨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영상 하나 보실게요.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냐.
시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진짜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헛되이 쓰고 있다면 근데 그것이 나의 미래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건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는 자꾸 나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가슴을 새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그래요. 이 시간을 일하는 데만 쓰고 싶지 않다. 왜? 나는 내 인생 한번 태어나서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태어나서 그냥 남들처럼 일하다가 죽는 거 말고 진짜 평범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고요. 아이들이 돌도 안 돼서부터 100일 때부터 이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자기 여행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훌쩍 떠났거든요. 그래 가자 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뉴스킨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러면 사실 그런 거에 받쳐줄 수 있는 건 경제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 삼남매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아이에게 존중받는 존경받는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늘 감사해하고 있고요. 그 저희 아이가 방에 지구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뉴스킨 하면서 간 곳만 적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16 나라 됐고 19번째 나라 또 20번째 나라 또 올해 안에 가겠죠. 근데 아이가 여기서 간 나라가 거의 반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 열 군데 이상이 넘어요. 아이가 간 곳이. 여기는 이제 석세스트립으로 제가 다녀왔던 거고 뉴스킨에서는 내가 그냥 내 사업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나눔을 했을 뿐인데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여행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스티커 붙여있잖아요. 저희 이 재미로 지금은 아이와 대화하고 뭐 나라 이름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마카오 여행을 가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건데 그 마카오 회사에서 보내준 트립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저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진짜 같이 잘 살고 싶은 친구는 누스킨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랑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그 친구가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되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 이들이 결국 평생 친구다 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그 세계적인 트레이너, 뭐 나이키 협찬받은 트레이너들 둘이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 그 다음에 또 뭐 누구지? 아 외국 계열의 회사 자동차 회사 다니시는 분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뭘 하냐면요 다닥이 멤버가 됐어요. 밖에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이 안에서도 뭔가를 해내시더라고요. 진짜 재밌게. 먹고 놀고 놀았고요. 근데 확실히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안 쪄요. 한 하루에 한 8끼도 먹었거든요. 이제 미슐랭 막 다 찾아가고 되게 재밌고 행복했던 그런 여행이었고 지금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 2020년도에 방콕을 가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트립은 방콕이거든요. 누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갈 수도 있어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모두를 위해서 이 방콕 트립에 도전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했던 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나눴던 게 다예요. 나누고 또 나눴던 거.
그래서 지금 저에게 어떤 그런 좀 자유를 향한 그 여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고요. 결국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과의 시간이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런 것, 행복들을 누리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서 이 사업을 되게 재밌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65세 때 어느 손잡이 잡으실 건지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5년 후가 올 거라는 거 믿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혹시 5년은 안 오시는 거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뭐를 집중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앞날에 의해서 상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누스키는 하는데 배우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열심히 배웠고, 그것을 써보는 게 다예요. 그냥 그게 다였고, 저의 비전과 가치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이 노래 가사가 그냥 딱 뉴스킨이에요. 네. 저희 아이들이 잠잘 때마다 노래를 틀어달라 그러면 동요의 가장 첫 번째가 이 노래가 나와요. 저희는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뉴스킨이고, 아마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사를 그냥 뉴스킨의 가사라는 걸 아마 가슴으로 느끼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변화하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평범한 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응원하고 있고, 그것은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실 건지, 성공할 일을 열심히 하실 건지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성공한 일이 뉴스킨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성공한 사람은 천재가 아니고 평범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평범함을 비범하게 발전시킨 것 뿐이다 라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인 강의 주신 차지혜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4년 전 저도 이런 자리에서 처음 세미나를 드렸거든요. 4년 전에 저의 선택이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들었고, 지금 또한 저의 선택이 4년 뒤에 제 모습을 만들어주겠죠. 교사였던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 선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영상에서 나왔던 시간의 유한함이요. 33세의 뉴스킨을 시작해서 그때 당시 제가 65세까지 30년 이상을 근무하면 제 나이 65세 이후에는 교사 연금이라는 걸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어요.
선택했고 그 직업이 주는 저의 혜택은 연금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뉴스킨에서 제가 보상을 들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30년의 시간을 내가 줄일 수만 있다면 이 비즈니스라는 이 도구가 정말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트립 영상 나왔잖아요. 저희 맘만 먹으면 사실 해외여행 갈 수 있지 않으세요? 카드 한 번 쫙 긁어갖고 저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마우스 이렇게 움직일 때 마우스가 한 번에 결제가 되진 않죠. 트립이란 곳은요, 몸만 가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트립을 나와 함께, 나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내가 평생 친구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했던 건 이곳에 와서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배움 통해서 저희 꼭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